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괴수, 드디어 마지막 청간편이죠. 앞에 9개 청간을 했었고 이제 드디어 10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간단간단하게 아주 훑어보듯이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괴수 편을 할때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개,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 10번째 천간이고요. 그리고 눈이나 사리비, 장대비 이런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개수가 첫 번째로 만나는 글자. 그렇습니다. 갑목이고요. 네. 천간이란 이라는 제가 또 사주 강의 재생 목록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우선 처음으로 만나는 생명력, 생기인 갑목을 만났을 때의 개수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개수는 눈과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리는 역할도 하죠. 근데 개수는 이 갑목에게 생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토금수목화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해준다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갑목은 여기는 식상의 자리죠. 즉, 무엇입니까? 상관이죠. 얘는 상관이란 말입니다. 상관은 토기운인 관을 극하는 거죠. 관을 보게 되면 관을 상하게 하는 글자예요. 상처상의 배술관자인데 식상은 재를 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갑목을 만났을 때는 이 상관으로 인해서 개수가 움직임이 커져요. 변동이 많아지고 또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지 않고 고달파질 수가 있습니다. 개수 같은 경우는요. 개수가 영리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 상담을 해주신다거나 보통 직업군이 물론 이제 다른 글자를 봐야 되겠지만 교사라던가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상담가 분들이 많으세요. 상담가. 왜냐하면 굉장히 영민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마지막 글자잖아요. 10가지 글자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는 천간이에요. 위에 있는 글자는 나의 가치관을 뜻하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에 있다는 뜻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련한 천간이라는 글자가 돼요. 근데 생기, 즉, 이 봄의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겨울에서는 준비를 하죠, 원래. 씨앗을 준비하고 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운은 가라앉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서 더 확장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계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정신적인 영역도 그렇고, 씨앗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땅속에서 그 벌레 있잖아요. 애벌레들이 잠을 자다가 봄이 되면 이제 나비의 날개를 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옆에 갑목운을 만나게 되면은 봄이었단 말입니다. 개수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달파져요. 이렇게 갑목운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키워주기 위해서 고달파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갑목 다음에 오는 글자가 있죠. 무엇입니까? 을목이죠. 저희는 지금 개수를 보고 있고요. 축이 개수예요. 네, 그리고 을목운이 왔을 때, 네, 이거는 식신이 되겠죠? 토금수목과 또 돌려보시면, 이 부분은 식신이 되는데, 을목을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우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식신이기 때문에 밥, 의식주 할때그 먹을 식자의 귀신신자인데, 밥귀신이에요, 한자로는. 그런데,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기적이고요. 이 식신이 왔을 때는 본능으로 움직여요. 열심히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당연히 얘를 키우고 싶어 하겠죠. 수의 입장에서 목을 키우고 싶어 할것 같은데,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의욕만으로는 결과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글자가 하나 더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이제 돌려보면은 이게 있으면 좋죠.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토가 오게 되면은 토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을 디디게 되면 이땅 글자는 개수 입장에서는 관이 돼요. 그런데 이 토가 없이 그냥 이 두 개의 글자만 보게 되면은 아까 갑목만큼 더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머리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성 없이 그냥 내가 배가 고파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계획을 해서 움직이면 좋은데 계획 없이 움직이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운영체제 있잖아요. 이거 OS로 제가 쓸게요. 컴퓨터에 PC에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체제 없이 그냥 이 하드만 있는 거죠. HDD. 예. 하드만 있는 채로 움직이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갑목, 을목이 왔을 때 개수분들은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입장에서 병화가 왔을 때는 또 어떨까? 또 보겠습니다. 자, 토금수목 한번 더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화가 재성의 자리에 있죠. 그렇죠. 정재가 됩니다. 정재가 왔죠. 정재는 월급이라던가 고정적인 수입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던 육친이죠. 그리고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는 태양이에요. 앞편에 병화, 정화 할때 계속 나왔던 천간이죠. 병화는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개수는 눈과 비예요. 그럼 태양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해가 떴을 때는 먹구름이 물러가죠. 해가 있는데 먹구름이 오게 되면 태양은 가리워지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개수가 병화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병화가 왔을 때 이동운이 생기는 거죠. 비껴줘야 하니까. 이동할 일이 생깁니다. 크게 이동운은 직장 이동운이라던가, 이사운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자리 변경 쪽으로 많이들 변경이 이어지죠. 그러면 병화가 왔을 때 말고, 이제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정화운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축이고, 정화가 왔다고 하면, 정화는 편재운이고요. 토금수목화 돌려봤을 때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정화가 오게 되면은 정화는 일단 편재잖아요. 편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치우칠 편자에 재물재자니까 일단 돈, 금전, 금전이 들어와요. 금전이 들어오는데 이제 별 노력 없이 개수는 눈과 비라고 그랬잖아요. 눈과 비인데 뜨거운 해는 아니고, 이제 촛불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촛불이 있다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촛불이 있고, 개수가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아도, 정화에 이득을 뺏을 수가 있어요. 열이 셀까요? 눈비가 셀까요? 눈비가 세죠. 이걸 이제 저희 책을 좀 뒤져보시면 주작투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다른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작투강이라고 하는 글이 있고, 이 눈비인 개수한테 촛불 운이 왔을 때, 이 촛불이 불나방처럼 에너지가 죽어요. 예, 그것을 바로 주작투강이라고 그래요. 또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편지는 큰 욕망이죠.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 있잖아요. 저희 홈쇼핑 상품이라든가 백화점 가면 눈이 즐겁잖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은 화장품 같은 거, 예쁜 거 보면 막 진짜 갖고 싶어요. 어쩌고 예쁜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막상 가지면 또 그렇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더 갖고 싶고. 그게 바로 이제 편제인데, 욕망은 커지는데 막상 가지면 행복하지 않고 스쳐가요. 어떻게 보면 둘이가 상극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물과 불이잖아요. 이성의 인연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그냥 불타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운이에요. 결혼이라던가 끝에 어떤 행복이 아니라 이두 기운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읽고 있는데 행복과 쾌락은 확실하게 구분을 이제 할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헷갈리면은 그것이 행복을 위한 건지 쾌락을 위한 건지를 다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면은 좀 쉬워요. 그것처럼 이 개수 입장에서 정화가 왔을 때도 쾌락을 위한 거지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벌 수가 있는데요. 돈은 들어와요. 근데 나한테 정작 모이는 돈은 없을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정화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죠. 불나방이 들어와서 그냥 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큰 소득은 없다. 돈은 들어오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성의 운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수가 만약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 이성운이 들어와도 나의 인연은 안 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화까지 끝냈으니까, 무토가 왔을 때는 또 어떤지 볼게요. 이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이고, 개수는 눈비잖아요. 한번 보죠. 토금수목화를 또 돌려보면은, 토금, 토니까 관이죠. 그것도 정관이에요. 정관의 운인데, 정관운이 오게 되면은, 이 무토의 묵직한 이큰 산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개수가 조용한 글자는 아니거든요. 눈비잖아요.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기운을 이 무토가 묵직하게 막아줘요. 그래서 개수가 음소거, 노이즈 필터가 돼요. 노이즈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게 감소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눈비가 깨끗한 건 아니죠. 무토의 이 넓은 가슴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정화. 정화가 되겠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무토 큰 오빠가 와서 좋아지는 면은 있어요. 자, 그러면 무토 다음으로 자동으로 또 오는 글자가 있죠. 기토입니다. 아까 무토가 정관이면은 이 기토는 편관이 되죠. 그리고 논밭이 됩니다. 논밭. 얘는 쏟아지는 눈이나 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밭에 눈이나 비가 오면 밭 입장에선 별로 유쾌하진 않죠. 그럼 눈비 입장에선 뭘까요? 땅이 필요해요. 눈하고 비는 일단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하고 비가 오게 되면은 밭은 파릇파릇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좋잖아요. 밭이라는 것은. 근데 눈비가 오게 되면 얼게 되거나 이게 눈이면은 얼어붙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밭이 다 파헤쳐지죠. 그래서 개수의 기분을 망쳐요. 그래서 결과물도 엉망이 되는 거죠. 개수 입장에서 기토를 봤을 때도 좋지 않지만, 기토 입장에서 개수를 봤을 때도 그다지 유쾌하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금수의 기운으로 옮겨가 볼까요? 제가 2020년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유튜브 방송 쭉 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존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강의에 비해서 제 강의 영상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운세도 그렇고 너무 단식 판단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의 주관적인 해석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2020년에는 좀더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더 디테일하고 깊게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더 늘리려고 해요. 자, 금을 한번 볼게요.
지금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계절이 시작되는 거니까 좀센 글자가 왔죠. 경금이 왔습니다. 토금수목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정인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인데 이 금의 기운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을 하늘 혹시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블로그랑 카페에도 올리긴 했는데 이 가을 하늘은 굉장히 파랗잖아요. 파래요. 흐린 가을 하늘은 없어요. 정말 비 오는 날 빼고는. 정말 파랗죠. 그것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래요. 수기운을 다 날려 먹었어요. 꽃이 지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라서 다 말렸기 때문에 하늘에 불순물이 없어서 파래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경금의 금기운이 오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갔는데 이게 눈비라고 그랬잖아요. 개수가 눈비예요. 눈비가 오게 되면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금은 씨앗이기도 하고 큰 칼인데 눈비 입장에서 이게 막 너저분하게 지금 막 장마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칼이 하나 들어왔다고 쳐요. 칼을 얘가 제대로 관수를 못하면 곰팡이가 쓸거나 저 반지하방 되게 오래 살았었거든요. 곰팡이가 써요. 곰팡이. 곰팡이 냄새 안 맡아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옷에도 냄새가 나요. 빨래해도 냄새가 나요, 진짜. 내 몸에서, 내 진짜 숨소리에서도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녹이 또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곰팡이가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멀쩡해지지가 않고, 이 개수 자체가 지금 축축하기 때문에, 계약이라던가, 거래, 또 사람 간의 어떤 약속, 또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성,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증금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가네, 내가 뭐 퇴사를 하네, 이직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생계의 위기가 또 닥칠 수가 있겠죠. 이걸 좀 확장을 해보면 생계의 위기. 머리가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금 운이 왔을 때, 경금 글자가 왔을 때 입장을 또 봤고요. 그 다음에는 개수 입장에서 신금이 왔을 땐또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정인이었지만 얘는 편인의 입장이 되고요. 신금은 아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재련을 필요로 하는 금이지만 얘는 재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금 매우 신자예요. 역시 가을이 깊은 계절의 글자고 개수는 눈비잖아요. 눈비고 얘 물상은 작은 칼이에요. 그리고 보통 재련이 필요 없으니까 보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눈비가 이미 지금 지천에 지금 물바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신금이 오게 되면은 이 신금이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이게 편인이잖아요. 지금 이걸 쳐다봤을 때 신금 자체가 편인이 되죠. 개수가 정직해지지 못하고요. 개수가 삐딱해져요. 편법이 더 세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FM대로, 내가 정식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꼬아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적으로 볼 때도 좀안 좋죠. 예,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더 강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수 기운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개수 입장에서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왔을 땐또 어떤 입장일까? 이거는 너무 쉽죠. 겁재죠. 네,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땐 겁재인데 비나 눈인데 얘는 큰 물이에요. 흘러가야 하는 큰 물이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흘러가야 되기도 한데 비 눈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가지는 못하고 큰 물인데 개수에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뻘물이 되죠. 찌꺼기가 막다 올라오겠죠. 하수구 물까지 다 올라와요. 태풍 쳤을 때 한번 보셨어요? 태풍 쳤을 때 쓰나미 같은 거막 몰려오면은 휩쓸리죠. 휩쓸리고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찌꺼기. 강물이 뻘물이 되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겁재예요.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혼탁해져요. 이 임수운이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개수 글자인데 개수운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비인데 또 눈비가 오죠. 눈비의 힘이 엄청 세지겠죠. 거의 뭐 동남아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은 3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막팍 하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게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힘이 강해지는데 안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랑 눈이 쎄어진다는 것은 인기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방송, 또 연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술 쪽도 있겠죠? 이런 인기가 높아지는 거.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구설수도 올라가요. 머리가 엄청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 회사에서 갑자기 막 신상이 털린다거나, 진짜. 온 소문이 막다 돌아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나한테 다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 개수가 마지막 글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구석구석 전파되는 힘이 있거든요. 그 찌라시 아세요? 찌라시? 찌라시처럼 구석구석 들어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죠. 개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임수는 그만큼 구석구석 들어가는 힘이 없거든요. 대충대충 들어가는데 흘러가는 힘은 있는데 이 개수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들어가요. 집요하고.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이렇게. 네, 천간 개수운 들어왔을 때 개수분들 어떠셨는지 한번 자기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것도 이제 수가 강한 개수가 있고 화가 강한 개수가 있고, 그러니까 목화 금수 강한 거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니까 그건 알아서 대입을 하셔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주는 두리뭉실하게 먼저 보시고요. 이제 막 디테일하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다른 걸 보시려고 한다면 다른 학문을 접목하시는 게좀 좋으세요. 저도 그래서 2020년에는 다른 학문들에 좀 곁다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학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개수도 마무리했고요. 오늘 영상으로서 천간 10가지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것은 늘 느끼지만 쉽진 않네요. 네, 여러분들 행복한 명리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